4번 볼게요. 자, 이거는 직경, 비중, 그리고 입자, 침강 할 때 침전 뒤에 체류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래요. 그리고 지금 뭐 점성 개수랑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뭘 구해야 될까요? 침강 속도를 구해서 체류 시간을 구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면은 침강 속도랑 우리 체류 시간은 뭘로 구하면 될까요? 자, 여기 침전지가 있으면 입자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침강 속도예요. 얘는 속도죠, 속도. 자, 우리는 구하는 게 시간이에요. 그죠? 시간은 뭐를? 거리를 속도로 나눈 거죠. 그죠? 그럼 입자가 내려가는 거리는 얼마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침전지의 수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3m를 우리 침강 속도를 구해서 그 속도로 내려갔을 때 걸리는 체류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컨셉은 이렇게 잡았으니까 첫 번째 뭐부터? 스토크식으로 침강 속도부터 계산을 합시다. 자, 18뮤분의 D의 제곱, G, 그 다음에 입자 밀도 빼기 물의 밀도,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직경이 얼마고, 직경이 0.03mm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점성계수 단위는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비중을 봤더니 입자 비중은 3.5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의 밀도는 1g per 세제곱 cm.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점성계수 단위를 보니까 g per cm per sec로 맞춰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단위를. 그러면은 직경은 뭘로? 미리미터니까 미리미터는 우리 cm로 바꾸면 1cm는 10cm죠. 그러니까 요건 얼마? 0.003cm가 되겠네요. 왜 그래요? 1cm가 10mm니까 요 mm에 0.1을 곱하면 cm가 되겠죠. 자, 그러면 0.003cm의 제곱 곱하기. 그럼 중력가속도는 얼마를 써야 될까요? 우리 중력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면 9.8이고 cm 퍼 세크 제곱을 쓰면 980이에요. 그래서 980을 여기서는 써주겠습니다. 980cm per sec. 자, 그 다음에 입자 비중이 얼마래요? 3.5 빼기 물의 비중 1. 그래서 그램 퍼 세제곱 cm. 자, 요거를 이제 18 곱하기 점성계수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cm sec. 요렇게 계산을 할게요. 자, 단위 한번 우리 약분해 볼까요? 센티미터 2개, 센티미터 3개 해서 세제곱 센티미터 약분, 그리고 그램, 그램 약분, 세크, 세크 약분. 그래서 지금 이제 남는 거는 뭐가 남나요? 여기 세크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세크가 하나 남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하는 단위는 네, 센티미터 퍼 세크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계산을 했더니 값이 네, 0.1237 나와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뭘 구해요? 네, 이제 체류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자, 체류 시간은 네, 거리를 속도로 나누는 거니까 우리 내려오는 수심 3m라는 거리를 속도 얼마? 0.1237cm per sec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체류 시간 단위는 미니트네요. 자, 그러면 여기 미터 있고 여기 센티미터니까 일단 미터를 센티미터로 단위 환산을 해서 없애주고 그리고 세크를 이제 뭘로? 미니트로 분으로 단위 환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우리 체류 시간이 얼마가 나오냐면 네, 40.408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반올림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더니 네, 정답은 40.41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교재에 나오는 40.42라는 거는 자, 여기서 지금 저는 지금 계산할 때 이게 뭐 0.1237 나오지만 계산기 뒤에는 쭉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수점 뒤로. 그걸 그냥 저는 그 값을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에 바로 엔서 값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차이는 큰 의미 없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5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BOD를 계산을 하네요. 자, 폐수시륙 500ml를 300ml BOD 병에 넣고 희석수로 채웠답니다. 자, 그러면 시료가, 시료량이 얼마고? 50ml고, 그 다음에 우리 희석수, 그러니까 물은 얼마나 썼어요? 250ml를 써서, 그래서 전체 얼마? 희석수를 300ml로 만든 거죠.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희석 배수를 알 수 있겠네요. 희석 배수는 시료분의 희석수, 그러니까 전체량 300ml 되니까 얼마 나와요? 네, 6배 희석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희석 배수를 구했고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20도씨에서 오히려 디오를 봤더니 6.0이었대요. 자, 초기 디오는 8.0이고, 그럼 폐수의 BOD는 얼마예요? 자, BOD 공식은 어떻게 하나요? 네, 초기 디오 빼기 오히려 디오, 그죠? 곱하기 희석 배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8 빼기 6 곱하기 6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와요? 12 나오죠. 그죠? 그래서 12 mg per liter 요게 정답이 돼요. 자, 요때는 여러분 BOD에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위까지 딱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정답에 단위까지 붙여주세요. 자, 6번 볼게요. 오존 소독 시 오존 접촉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이거는 자, 오존을 접촉하는 방식, 오존을 어떻게 주입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기식, 상기관을 이용해서 넣어주는 거, 기계 교반식, 뭐 터빈식, 가압 인젝터 방식, 벤츄리 인젝터 방식, 요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근데 여기 인젝터는 영어로 하면 주입이니까 인젝터 방식 요게 되고요. 이젝터는 E가 들어갑니다. 이젝터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인젝터, 이젝터 구분을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쓰라 그랬으니까 가장 외우기 쉬운 거 그러면 상기식, 기계교반식, 터빈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적어주세요.